1번은 됐죠. 1번은 삼성 공식 쓰면 되는 거지. A 삼성, A기 B 삼성. 그래서 1번 이 공식 쓰라는 거죠. X 삼성 빼기 10의 세제곱. 그럼 2번의 공식. A-B. A제곱. AB. B제곱. 요게 0 되는 거니까, 여기서 X는 10, 여기서 X는, 번의 공식이 집은 이제 짝수식, 마이너스 5, 풀마 루트,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마이너스 5, 풀마 루트 75, 아, 요거는 25 곱하기 3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5, 풀마 5 루트 3, 이거는 똑같으니까 됐고. 자, 이거는 뭔데? 이거는 0 되는 거 찾아라는 거지. 0 되는 거 바로 공식 쓰는 게 아니고 0 되는 거 찾아. 뭘로 하면 0이 되느냐 하면, 뭘로 하면 0이 되지? 마이너스 2 넣을까? 아, 2 넣어야 되네. 2 넣으면 8, 마이너스 4, 4, 16, 플러스 8은 0. 2를 넣지. 자, 2를 넣었으니까 인수분해가 x 빼기 2 곱하기 x제곱. 8이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2차 계수가 마이너스 4지.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니까 요것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2였어요. 0 되는 게 여기서 x는 2. 요거 0 되는 것. 인수분해 안 되니까 번의 공식. x는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그래서 루트 5가 됩니다. 이거는 인수분해 다 돼있네. 인수분해 돼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번 구하면 되고, 요것만 번의 공식이 지금. 자, 5번은 X를 먼저 묶어내야 되겠지. X를 먼저 묶어서 인수분해 부탁. X3성 127. 27은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그래서 X에, 이건 X 빼기 3. X제곱, AX, B제곱. 해서 0. 0하고 3하고 요 번의 공식이 지금. 자, 이거는 0 되는 거 찾아야 된다, 그지? 0 되는 거. 자, 뭘로 하면 0 되나? 1 넣어볼까? 1 넣으면 77 되는 거지? 1을 넣었으니까 이식은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1 곱하기 3차식 이골 제로 이렇게. 요 몫을 찾아야 되니까 요 몫은 요거 조리 쪽으로 하는 거야. 1, 3,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요거를 1을 넣어서 0이니까 이게 1. 요거 1 곱하면 1 더하면 4. 곱하면 4 더하면 7. 곱하면 7 더하면 6. 곱하면 6 더하면 0. 0이 안 나오면 잘못된 거랬다. 그 요식이 x 세제곱, 4x의 제곱, 7x 더하기 6. 자, 요거 0 되는 것도 찾아. 0 되는 게,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나? 양수로 일단 안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8. 4, 4, 16, 마이너스 14, 플러스 6. 22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 X 플러스 2. X 제곱이고, 플러스 1이 되려면 여기에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야 6이 되죠. 그 다음 2차 계수가 4지. 여기 2차 계수가 2네. 이것도 2 돼야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6.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요거 연계는 선의 공식이 지금. 이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0 되는 거 찾아서 해주면 되고. 아, 이건 가져가자. 자, 뭐 넣으면 0 되느냐 하면 1을 넣으면 19, 어, 1 넣으면 되네, 그지? 19, 19니까. 자, 1을 넣었으니까 x 빼기 1 곱하기 2차식. 자, 이건 4x 세제곱이지. 이건 4x 제곱이야. 상상이 마이너스 8이네. 이거는 플러스 8인데.
잘 봐라. 2차 계수가 마이너스 11이지. 2차 계수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4. 요렇게 할 때 마이너스 7x.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되나? 4, 8, 뭐 인수분해 안 되네, 그지? 안 되니까, 요거는 1, 그 다음 여기서는 번의 공식이 돼. 자, 이건 홀수니까 이제 그대로 해야 돼. 2a분.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77이 49 마이너스 4ac 16 4ac는 16 곱하기 8 숫자가 좀 크네. 하여튼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 8번. 자, 다음 중 방정식 이거의 근이 아닌 것은 이것도 0 되는 거 찾으라는 거지. 0 되는 거 찾는데 4차식. 그럼 일단 뭐는 0 되는 거 봐. 아니야. 양수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1로 볼까.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5 플러스 1 마이너스 18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야.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 되면서 요거는 3차식. 1,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연결했으니까 1. 어? 아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0. 여식이 x 3제곱 4x 제곱 9x 마이너스 10. 이제 또 뭐라 하면 돼? 2 넣어볼까? 2 넣으면 8 마이너스 4, 4, 16 플러스 18 마이너스 10. 그러면 26, 26 되는데 2를 넣어서 연결 지금 봐. x 빼기 x 제곱 그게 플러스 5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이쪽도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요거 인수분해. 번의 공식. 이제 이런 거 더 안 해도 되겠지. 계속 똑같으니까. 계속 같은 내용이구나. 자, 이거는 뭐냐면 이 3차 방정식을 지금 했던 방법으로 그냥 똑같이 푸는 거예요. 똑같이 풀어가지고 제일 큰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야. 이제 그거를 제일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감마를 찍은 것 때문에 계산 방법이 됐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1, 1 똑같네. 요렇게 3, 3 똑같네. 대칭이 되도록 똑같은 그 식이지. 대칭이 되도록 똑같은 식. 자, 그때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주든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줬어. 그럼 x제곱. 요거는 3x. 4. x분의 3. x제곱분의 1. 요게 0이다. 자, 그럼 이제 짝짓끼리 뭐라 했지? x제곱은 x제곱분의 1 조각. 그 다음 3x하고 요거하고 3을 묶어주면 x 더하기 x분의 더하기 4는 0이다. 다시 요 식을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자,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을 a로 이렇게 치환해준다. 자, 그럼 요 식은 a제곱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하니까 이게 플러스 그래서 여기 1, 2 이렇게 인수분해. 그래서 a 더하기 1, x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1, a 더하기 2, x 더하기 x 분의 1 더하기 이게 0이다.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이거 0이다 해서 양변은 미리 x 제곱 곱해버리자. x 곱해버리자. x 플러스 1이 0 또는 여기도 양변에 미리 x 곱해버리면 x 제곱 2
2x 플러스 1은 0이다. 자, 여기서 요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 이꼴 마이너스 1 하면 요거는 분근이야. 근데 요거는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야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폴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마이너스 3이 그 3i다. 17번은 뭐하라는 뜻이냐면 치환하라 이 말이지. 이제 17번은 치환을 치환해 볼게. x 제곱 더하기 2x 요거를 a다 이렇게 찍어. 자, 그럼 식이 a 제곱 11a 24는 0이다. 38 24 이렇게 돼. 그래서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8이 0이 돼서 A는 3 또는 8이 돼. 그럼 A가 뭐냐면 X제곱 2X 요게 A지. 요게 3이 되는 거 하나 풀고 X제곱 플러스 2X 요것이 8이 되는 거 하나 풀고 요건 X제곱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요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양의 근의 합을 구하라 했다는데 양수근 더 붙여야 돼. 요건 1, 3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고 마이너스 3하고 1 양수근은 1이죠. 여기도 2, 4, 8,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하고 1. 그중 양수근은 2. 1하고 2를 두 개를 더하시오. 8번. 이제 모든 음의 실근의 곱을 구하자. 음수근 다 구해서 봅시다. 요거는 풀이 금방 했던 거하고 똑같아지지? 똑같아서 그거 넘어갈게. 넘어가는데 해주세요. 있는 거 있거든. 이야기해라. 19번 또 똑같은 형태 지원하는 거. 20번 됐고. 자, 그 다음 21번. 자, 21번은, 이거는 x제곱을 a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0 해서 이게 인수분해 되지. a-4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그래서 a는 4가 됩니다. 자, a가 x 제곱이죠. 여기 4가 되면 되니까 x는 풀마이다. 풀마이다. 이건 둘 다 정근인 거지. 둘 다. 둘 다 정근인 거지. 요거는 이제 치환했을 적에, 요 식이 치환을 했을 적에 요 식이 인수분해 되는 거. 자, 되는 거는 그냥 인수분해 되니까 이게 그대로 한 거지. 문제는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있다,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요것도 인수분해, 요것도 인수분해 안 되잖아. 요거는 이렇게 치환을 해봐도 인수분해가 안 돼. a제곱 3a 플러스 1 해봐도 여기 인수분해 안 되지. 자, 안 될 때는 쌤이 어떻게 하라 했어? 치환하면 못 푼다, 이제, 그지? 안 될 때는 치환하면 못 풀고, 식을 어떤 모양이 되도록 고쳐라 했냐면, 제곱 빼기 제곱은 0이다.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고치면, 요게 요렇게 합차 공식을 써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그럼 요게 0 또는 요게 0. 그런 식으로 풀 거야. 자, 그 중에 내가 A제곱을 어떻게 만드나 그것만 잘 정리하고. A제곱은 제곱에서 요게 나오는 식을 만든다. 제곱에서. 그럼 요건 X제곱이 제곱. 자, 뒤에는 1제곱. 뒤에는 1제곱.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제곱. 안 되면 빼서 제곱. 자, 요렇게 더해서 제곱을 했을 적에 이 두 개의 식이 같아져야 돼. 그럼 요게 x 4제곱, 1제곱은 똑같이 2x제곱이 있을 때 있잖아. 그래, 원래는 마이너스 3x제곱. 그럼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재 2인데 원래는 마이너스 3이면 이게 마이너스 5를 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5x제곱. 이렇게 하면 요거 전개해봐, 똑같이. 그런데 요게 b제곱이 안 되잖아, 이제. 요게 b제곱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건 안 돼. 자, 그럴 때는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해서 제곱하지 말고 빼서 제곱. 자, 그럼 이제는 제곱 제곱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원래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하고 같으려면 마이너스 2쪽 마이너스 1x 제곱. 이렇게 하니까 자, 제곱 빼기 제곱이 됐죠. 자, 이제 이 식은 인수분해 되네. 요거 플러스 x. x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다시 정리해 볼게.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꼴 제곱. 이제는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니까
변의 공식에 집어넣고 변의 공식에 집어넣습니다. 답 계속입니다. 됐죠? 그 두 가지 종류죠. 두 가지. 치환을 했는데도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고. 방정식 이거를 풀어라.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인수분해 안 되잖아. 자, 안 되면 지원하지 말고 요거 제곱 나오는 거는 x제곱, 요거는 1제곱. 자, 더해서 제곱. 해서 안 맞으면 빼서 제곱. 현재 2x제곱이지. 현재 플러스인데 원래는 마이너스 7이었죠. 마이너스 9x제곱. 이렇게 하면 이거 전개인식이랑 이 정의가 같은데 요게 3x의 제곱. 보시죠. 그 요식은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3x의 제곱. 요게 0이죠. 그래서 x제곱 3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랑 이렇게. 그럼 요거 0 되는 것 또는 요거 0 되는 것.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니까 변의 공식에 대입해 줍니다. 이거 이제 알겠는 사람, 23번 이런 거 알겠는 사람. 23번 이런 거 확실히 알겠는 사람 손. 이게 왜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까지 만드는 거 이해 안 되나? 연수기까지 이해 안 되나? 그럼 고치지 않아. 그럼 인수분해 하면 고치면 돼. 합.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서 합차. 요거 0 되면 번호 공식 집어넣고. 요거 0 되는 번호 공식 집어넣고. 상은 이거 확실히 이해. 그럼 자 이것도 봐. 치환해 버리면 인수분해 안 되잖아. 자, 안 되니까 요거 두 개가 나오는 완전 제곱 생각해. x 제곱의 제곱 2의 제곱. 요거는 4x 제곱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8이지. 자, 원래는 지금은 4 돼 있는 게 원래는 마이너스 8이 돼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2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 똑같은데 이게 제곱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더해서 제곱이 아니고 이렇게 빼서 제곱. 그럼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2AB 할 때.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8이 되려면 마이너스 4X 제곱 하면 되거든. 그럼 이제 여기 2X 제곱. 이제 보세요.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에서 2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쳐봅시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요놈이 0. 그럼 요거 0 건의 공식 요거 0 건의 공식 잘 되나? 아직 이거 잘 모르겠는 사람 손 들어봐. 아직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 다 알겠는 사람 손들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 사람. 이씨, 뭔데? 뭔데? 알겠다고 모르겠다고. 그럼 왜 손 안 들어? 이거는 뭔데? 이거는 대칭형. 요렇게 2, 요렇게 숫자가 똑같아, 그죠? 자, 그럴 때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주겠지. 양변 x제곱으로 나누면 2x제곱, x, 3, x분의 1, x제곱분의 2. 자, 그래서 이제 짝지들끼리 이렇게 모으라 했지. 2를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래, 요거 두 개를 하면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은 0이다. 그래서 요거 x, 그 요 부분을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보시면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1. 요게 0. 자, 그럼 x 더하기 x분의 1 요거를 a로 치환하면 됩니다. 요거를 a로 치환하면. 자, 2
a제곱 빼기 2 더하기 a 더하기 3이에요. 정리하면 2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니까 인수분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1 2a 마이너스 1 요게 0. a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이네. a가 아까 x 더하기 x분의 1이지 요게 마이너스 1이 되거나 그 다음에 요거는 a가 2분의 1이지 x 더하기 x분의 1 요게 2분의 1이다. 요거 양변에 요건 x를 곱하고 2x 곱해. 요건 x를 곱해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요건 2x를 곱하자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네.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니까 전의 공식에 대입해서 이제 답을 보죠. 첫째. 네, 측량 이제 구원할게. 똑같은 거 있어. 아, 여기 보자. 26번은. 자, 이런 거 푸는데 이제 뭘 많이 구하라 할 때가 있냐면, 실근을 구하라 이렇게 이거 실근을 구하. 그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근이 어디서 실근이 구해지는가 역시 대칭형. 자, 양변 x 제곱을 나눠주면 x 제곱 8x 요거 두 개 바로 쓸게. x 더하기 x 분의 1의 제곱 빼기. 자, 그다음 요거 8을 묶어주면 x 더하기 x 분의 1 빼기 7은 0이다. 자, 그래서 x 더하기 x 분의 1을 a도 이렇게 치면 자, 그럼 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9는 0이다. 자, 19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는 1 또는 a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a가 조금 전에 x 더하기 x 분의 1이었지 이게 1이 될 때 x 더하기 x 분의 이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요거는 x 곱해서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요건 x를 곱해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은 0. 자, 요 중에 실근을 구하랬지, 실근. 자, 요거는 b 제곱 마이너스 4이 하니까 음수, 흑근이지. 자, 요거는 b 제곱 마이너스 4이 이게 양수거든요.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시오. 그게 바로 실근은.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답 찾으세요. 자, 그 다음 27 이렇게 말할게요. 근과 개수는 3차식은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쓰지만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를 엄청 많이 쓰고 다 보죠. 그래서 확실하게 숫자식이 줘야 돼요. 자, AX 제곱 bx 더하기 c는 0 요런 2차식이 있어요. 요 2차식은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 두 개야. 그럼 이제 3차식이면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는 0 이렇게 되는 3차식이면 세 개의 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한 개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근과 계수 관계 근과 계수 자, 순서를 어떻게 쓰는지 잘 봐. 순서를 그대로 더하는 거야, 그대로. 한 개짜리를 그대로 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겠냐. 그대로 이렇게 더하라. 그대로. 그럼 세 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한 개짜리는 했으니까 이제 두 개짜리. 두 개짜리. 그럼 두 개짜리는 이거 말고는 없네, 이거. 여기는 두 개짜리는 알파, 베타도 있을 거고, 베타, 감마도 있을 거고, 감마 알파 베타 이게 두 개짜리. 근데 세 개짜리는 여기는 세 개짜리 없지. 여기는 세 개짜리가 뭐고? 알파 베타 감마가 몽땅 다. 이런 원리로 2차만 3차만 되는 게 아니고 2차 3차 4차 계속 만드는 거야. 2차 3차 4차 계속 만드는 거 되는 거야. 이때 뭐를 잘 기억을 하느냐면 요 한 개짜리, 세 개짜리 홀수지 개수가 홀수는 항상 출발이 마이너스 이렇게 출발할 때. 홀수는 항상 출발이 마이너스였고. 자, 그 다음에는 요게 1차, 한 개짜리, 요거는 2차.
요게 1차, 2차, 3차. 이렇게 기억. 그러면 A분의 B, A분의 C. 요것도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이거를 근과 계수 간에, 근과 계수의 관계다. 공식이니까 이 공식을 확실히 기억해야 돼. 요렇게 되는 거. 3차일 때는 요렇게 돼. 그럼 4차는 이제 이렇게 4개 생기겠지. 5차는 이렇게 5개 생기. 이거를 근과 계수 관계다. 근과 계수. 자, 그래서 공식 꼭 기억하고 순서대로 했다. 1차, 2차, 3차. 자, 1차일 때, 3차일 때, 홀수 차, 1차일 때. 홀수 차로 시작하면 앞에 출발이 많이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요, 요것뿐 요게 1차, 요것뿐 요게 2차. 요것도 요게 1차, 요게 2차, 요게 3차. 됐죠? 자, 76번에.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말할 때.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말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근과 계수 2차에서 했듯이, 3차도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다라는 것은, 이거를 빨리 구해놔줘요. 이거. 지금은 이거 구하라 했지만, 구하라 안 하더라도 이거를 먼저 구해놓고요. 자, 그대로 됐지. 1차. 1차는 출발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이건 그냥 가야 돼. A분, 요거 1차니까 2차는 A분의 C. 이건 이거들. 그 다음에 홀수차는 마이너스 출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그래서 요게 2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보고 푸는 거야, 이거 보고. 우리 근과계수도 마찬가지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다 푼듯이, 3차 근과계수 관계도 요거 3개를 가지고 문제를 다 푼다라고 생각해. 77번 하나 더.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빨리 이것부터 써야 돼. 알파, 베타, 감마를 그대로 더하면 5.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그럼 두 개짜리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구하면 A분의 C 마이너스 5.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세 개를 모두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5. 그래서 봐, 이거를 문제에서 구하라 이게 아닌데도 이거를 딱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해. 자, 그래놓고 이제 1번 풀어라 이제 1번. 자, 1번 요거는 우리 요 공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AB, BC, CA 이런 거 있었다, 그지? 자,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A제곱, B제곱, C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요, 이항해주면 AB, BC, CA. 요런 식이 있습니다. 자, 그 식에 요거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러면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두 개끼리 곱해주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자, 이제 요거는 요 값만 대입만 해주면 돼요. 25. 요 값이 마이너스 2니까, 그 전체 플러스 4가 돼. 답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이거는 분모가 다 다른 분수를 더하라고 했어. 분모가 다 다른 분수를 더하라. 그럼 분모 다른 거는 못 더하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통근할 수밖에 없어. 여기는 뭐야 뽑히죠? 베타 감마. 여기는 감마 알파. 여기는 알파 베타. 근데 어떻게 돼? 알파 베타도 하나 생길 거고, 베타 감마도 생길 거고, 감마 알파도 여기 생길 거고. 그럼 이제 최근에 뽑이. 뽑이 여기 마이너스 4. 두 개끼리 뽑의 합은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이다. 여기 이제 우리 공식만 그대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은 요 공식 알아야 된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요거를 전개하면,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그 다음 x의 제곱이니까 앞에는 하나씩 붙여요. x제곱. 그 다음 x항이니까 ab는 두 개씩 붙여요. ab, bc, ca, x. 근데 x가 없으니까 저기네만 곱하는 abc. 요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요식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 공식에 맞춰서 전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 공식에 맞춰서 전개합니다. 1세제곱.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1제곱. 이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1. 이제 저끼리 알파, 베타, 감마. 여기다 이제 감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 그 다음에 이건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면 5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5.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있나? 마이너스 2. 세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있네. 마이너스 4. 6 빼기 6이 되니까 답은 0이 됩니다. 78번. 세 수를 근으로 하고 3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요거 기억나지? 1과 2를 근으로 하는 2차 계수가 1인 2차씩 구하시오 하면 x제곱. 자, 두 개를 더하면 2네, 3이네. 마이너스 3x. 두 개를 곱하면 2네.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 구하시오. 2차 방정식. 그거를 우리 식으로 쓰면 이런 말이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요거는 2차 계수가 1인 2차식이에요.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2차 계수가 1인 2차. 요거 자체 전개식이 봐. x제곱, x,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되니까 이제 합을 찾아서 요 자리에 집어넣어. 꼽을 찾아서 이 자리에 집어넣는다 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3차법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전개식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공식을 그대로 그럼 여기 x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에는 제곱이 되겠지. 제곱이 되면 요거 세 개를 그대로 넣는 거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x. 그 다음 x가 되겠지. 그럼 앞에는 두 개끼리 곱하는 거예요. 두 개끼리. 그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그 다음 x가 없으니까 저끼리 곱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요렇게 됩니다. 3차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 그래서 자, 잘 봐라. 뭘 구하느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복잡해. 지금은 안 복잡해. 복잡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면 두 개를 더했는 게 필요하고 두 개를 곱했는 게 필요하지. 그거를 요 자리에 그대로 대입시키면 맞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 그대로 더했는 걸 요 자리에. 두 개끼리 곱했는 걸 요 자리에. 세 개를 곱했는 걸 요 자리에. 이 식이 나오는 거, 여기서 이 식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 자기가 반드시 확인해야 돼. 이 식이 안 나오면 막 대입할 때 다른 거 대입할 거야. 이 식에서부터 이 식이 그대로 만든 거 확인해. 요걸 적어놓고 이 자리에 집어넣는다 생각하네. 그리고 요거 세 개를 그대로 더하면 2가 돼. 이 자리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해서 더했지. 요게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5. 이 자리에 마이너스 5가 돼. 그 다음 세 개를 그대로 다 곱하면 마이너스 2. 요 자리에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해서 요게 3차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 요렇게 해야지 지금 밑에 있는 79번 같은 이런 형태일 때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를 봐라. 여기 집어넣고 전개한다 해도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 요것도 그대로 세 개를 다 대봐. 더하면 6이니까 5가 되지. 요 자리 그냥 5가 들어간다. 그 다음 두 개끼리 곱해서도 하는 거야. 곱해서도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도. 그 다음 요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9, 마이너스 5. 합체 공식.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도. 요건 없어졌지. 더하면 음수 쪽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 요 자리에 마이너스 2. 그 세 개를 다 또 곱하는 거야. 요거 두 개 곱하면 9 빼기 5니까 4, 마이너스 4. 요 자리에 마이너스 4. 똑같은 식으로. 이해됐지? 세 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 전에 했던 거는 두 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 이거 방정식 만들어라 했으니까 서술형 행태로 이거 한 번씩 나와. 나오면 요렇게 잘 틀려. 잘 풀어놓고. 요렇게 해서 때려쳐. 방정식이니까 넌 0 붙여야 되고, 방정식이니까 넌 0을 붙여야 그래요, 방정식이. 이건 그 다항식이잖아, 다항식. 알겠지? 그렇게 안 틀리도록 조심하고. 이것도 이제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때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지?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거. 자, 마이너스 1인 거 구하라 하더라도 항상 1인 거를 구해야 돼, 1인 거를. 1인 거를 구하기 위해서 또 자리 집어넣어. X 3제곱. 자, 3개를 다 더해봐. 1이지. 요 자리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x 되고. 그 다음 두 개끼리 곱해서 돼. 요거 두 개 곱하면 2i.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4.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없어지고 4만 남네. 그걸 요 자리 지금. 자, 그럼 여기 플러스 4x. 이제 세 개를 다 곱해.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4지. 이런 곱하는 말 하네. 그럼 플러스 4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4. 넌 0. 요거는 이제 2, 3차 계수가 1인 3차지.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인 거 구하라 했지. 그럼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x 3성,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다. 요렇게 해주면 돼. 알겠지? 뭘 구하, 뭘, 2차 계수가 뭘 구하라 하든 간에 2차 계수가 1인 거를 먼저 구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요만큼을 양변에 곱했다라고 생각해. 여기까지 알겠지? 2차식도 알아야 되고, 지금 한 3차식은 요렇게 합니다. 이제 내용이 되게 많다. 내용이 많아서 되게 어려워요. 할 게 많아. 그 다음에 우리 켈렉은 하는 것이 있지. 켈렉은 우리 2차식에서 다 했어. 자, 2차식에서 1 더하기 루트 2가 근이야. 그럼 또 뭐가 근이대?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다. 그러면 했지. 자, 요렇게 근이 되는 조건이 뭐였나? 개수에 반드시 유리수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써요. 이거 없으면 쓰면 틀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1 플러스 i가 근이더라. 그럼 다른 거는 1 마이너스 i가 근이더라. 이때는 개수에 무슨 조건이? 실수다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만 써요. 자, 그거 2차식에서 됐잖아. 3차식에서 똑같아. 개수가 요렇게 있을 때는 요게 근이 되면 요것도 반드시 근이 돼. 요게 근이 되면 요것도 반드시 근이 돼. 그 켈레가 반드시 근이 돼. 그게 바로 켈레근. 알겠지? 이거 이전목 맞는다. 이 말이 있을 때, 개수가 실수, 개수가 유리수, 유리수일 때만 무리수끼리가 이 켈레가 돼. 실수라는 말이 있을 때만 켈레끼리가 다 근이 된다. 됐지? 요거는 우리 했던 거니까 됐다. 그 다음, 이거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해, 이거.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쌤이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그 방법을 이야기해줄 테니까. 외우면 안 돼, 이거. 이거 외워봤자 못 외워. 외우지 말고,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하다라든 그 방법대로 내가 항상 내가 요거 잊어먹었다,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된다 하면, 금방 쌤이 해주는 그 방법대로가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적어볼게.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연립 방정식은 꼭 풀면서 바로 정리하고, 자. 3차 방정식의 켈렉은 3차 방정식의 켈렉. 자, 3차 방정식의 두 근이 요거이기 때문에. 근이 뭐라고 했냐면, 한 근은 마이너스 2. 또 다른 근은 1 빼기 루트 3.
근데 개수에 유리수 이런 말이 들어있지. 그럼 나머지 한 거는 1 플러스 루트 3이 이렇게 돼. 근을 세 개를 알지. 우리 2차식에서도 근이 두 개가 주면 무조건 근각이지. 3차식에서도 근이 주어지면 무조건 근각이지. 자, 그럼 여기서 봐. 여기서 2창이 없다는 거 잘 보고, 2창이 없다, 그지? 그럼 2창이 없는 식, 아직 숙달 안돼 있으니까 쌤이 적어줄게. 0x 제곱. 그 다음 ax, 요렇게 돼 있고. 여기서 세 개를 그대로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연대뿌리겠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여기 0이 돼. 그 다음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야, 이렇게. 자,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a분의 요거. 그럼 요 1분의 a니까 a가 돼. 자, 세 개를 그대로 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요거.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b가 돼.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해야 돼. 자, 세 개를 먼저 그대로 다 더해봐. 더하면 0이 돼버립니다, 그지? 0이. 이제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해야 돼. 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3. 더하기. 자, 요렇게 곱하면 합차지, 합차. 1 빼기 루트 3 제곱. 또 더하기.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 이게 세, 두 개끼리 곱해서 다 되겠다. 자, 그럼 계산해보면 요게 없어지고. 자, 야, 음수 쪽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그 마이너스 6. 요 값이 마이너스 6이다. 이제 세 개를 다 곱하면 돼. 자,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 1 빼기 3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하고 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세 개를 다 곱합니다. 요 값이 또 4가 돼. A는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4. 공식을 정확히 먼저 외워야 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자, 82번도 똑같네. 이 3차 방정식의 두 근이 2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하 이렇게 돼. 자, 조건에 실수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제? 그럼 다른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하. 허수부 부호가 반대인 게 켈레야.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거. 자, 이제, 그대로 다 더해봐. 세 개를 몽땅 다 더하면, 요건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돼. 그 여기 세 근의 합은 뭔데?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이렇게 돼. 자, 그게 마이너스 2가 돼. 자, 그래서 A는 2가 된다는 거죠. 이제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할 거야. 자, 요거 두 개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6 i. 자, 요거 두 개를 곱하면, 합차 공식.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3i의 제곱. 그럼 9i 제곱이니까 플러스 9가 되겠지. 그럼 요렇게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그럼 플러스 6i, 마이너스 6i는 없어져. 요것도 없어져. 그럼 플러스 5만 남아. 그럼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5. 이거 돼 있네, 그지? 이제 세 개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2. 세 개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2. 세 개를 다 곱하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제곱 빼기 9i 제곱. 그럼 13이네, 13. 또 세 개를 다 곱하니까 여기까지 곱하면 26이 돼. 그래서 b는 또 마이너스 26. 됐지? 밑에 거는 넘어갈게. 밑에 거는 해야 됩니다. 자, 밑에 거도. 아까 전에는 요거 주고, 요걸 줬기 때문에 요거의 켈리건에서 근 3개를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자, 그런데 83번은 보면, 한 근이 마이너스 2i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수라는 말이 있다, 그제? 그럼 다른 거는 그냥 2i지, 켈리건. 나머지 한 근이 없어. 그 나머지 한 근은 어떻게 할까? 그걸 그냥 알파, 이렇게. 그냥 그걸 알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식을 잘 봐. 식을 잘 보면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제 숫자 돼 있으니까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세 근을 다 하다 마이너스 1이다. 요거 두 개, 세 개를 다 하다 마이너스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알파는 마이너스. 이제 근세개다 알았지?
그럼 A는 뭔데? 두 개끼리 곱해서 된 거다.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 플러스 더하기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I 요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2I 그래서 A 값은 이렇게 돼. 그 다음 세 개 다 곱하면 세 개는 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세 개를 다 곱하면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 그럼 플러스 4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또 B는 4가 돼. 됐대. 공식 알고 있으니 봐. 3, 4 방정식 근거에서 그냥 공식으로 그대로 대입하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도 어려운 거 있잖아. 2차 시계 했던 거 똑같은 형태로. 자, 이제는 어떤 방정식을 하나를 주고 이것의 한 흑은을 오메가다. 이렇게. 이거의 한 흑은을 오메가다. 자, 이게 되게 너가 처음에 어려울 거야.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하나 하는 거, 그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 자, 제일 처음에. 이 방정식의 한 흑은을 오메가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건을 구해봐. 건을 구해봐.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겠네. x 빼기 1, x 제곱, x 플러스 1, 이퀄 0. 자, 요거 정리하면, 1 하면 요거는 실건이죠. 그럼 여기서 건이 나오겠지. 여기서 그 건이 흑은인데 그 흑은을 오메가다 이렇게. 그 흑은이 몇 개 나오는데 흑은이 두 개 나오잖아. 두 개 그 중에 아무거나 해도 관계없어. 어느 하나가 오메가다. 자, 이 문제는 직접 그 건 오메가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럼 뭐를 해주는가 봐. 요걸 보고 쌤이 만들어낸 거 지금 쭉 적는 거. 요거 보고 적을 거야. 보고 적으니까 너도 어떻게 보고 적는 그거를 자꾸 연습하라고. 외우려 하지 말고. 자. 오메가는 요거의 근이라 했잖아, 근. 근은 대입하면 성립이야. 그 대입해봐.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 자, 오메가가 보여지도 않았지만, 그 오메가는 요렇게 하면 0이래. 자, 요 방정식의 근이랬지. 요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그 오메가는 세제곱을 하면 1이다. 그래서 항상, 근이다, 보조건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식 두 개가 만들어져. 뭐가 됐지? 자, 그 다음에는 또 봐. 한 근이 오메가라 했지. 그럼 다른 거는 뭔데? 당연히 그거의 켤레지. 한 근이 오메가다 하면 다른 거는 그거의 켤레가 돼. 이랬지?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요거의 두 근이라는 거야, 근. 오메가. 오메가 반은 두 근이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요거다. 그럼 또 쓰는 게 근과겠지. 오메가랑 오메가 반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반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1. 요거는 근이다. 거기 생기고. 요거는 한 근이 요거면 그거는 오메가는, 그거의 켤레가 근이다. 여기서 또 요 조건.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뭘 만드는 거 봐. 양변에, 양변에, 오메가 제곱을 곱할 거야. 오메가 제곱을 곱하며, 자, 왜 오메가 제곱 곱하는가 봐.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요 식이,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가 되고, 이쪽은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지. 왜 이렇게 했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요거 이용하지. 그럼 요게 1이니까 결국,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하고 같다. 요런 식을 또, 이거 외우지 마. 외워버리면 막 부호가 막 마이너스 부호가 막 이렇게 막 헷갈리지 못해. 외우지 말고. 지금 쌤이 이렇게 누구 썼지? 뭐 보고 쓰잖아. 보고. 보고, 보고 쓰는 그거를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고. 알겠지? 이 식을 다 외우려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식의 양변을 오메가로 나눌 거야.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은 1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또. 요 식의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요건 오메가, 요거는 1, 요건 오메가 1. 이왕하니까 마이너스 1. 요런 식으로 계속 만드는 걸 연습해요. 그럼 요거는 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외우면 되는데, 또 있을 거. 그러니까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 자, X3승이 약간 1이었지, 1. 이제 X3승이 마이너스 1, 이것도 많이 쓴다. X3승이 마이너스 1. 그럼 이것도 똑같아. X3승 플러스 1은 0이 돼서, 요걸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해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이거는 실근이죠. 실근. 그래서 허근은 어디서 나오는 근이 허근이냐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이랬죠. 그럼 아까하고 똑같이 써봐. 제일 처음에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요거의 근이다 했으니까 오메가 3승은 지금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다. 이거 이제 근이다는 조건이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게 근이면 이거 이 켤레도 당연히 근이 되겠지. 자, 그걸로부터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합은 여기서 1. 자, 이건 마이너스 2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이렇게 외우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하면 두 근이 곱. 요것도 1. 그런데 요거는 근과 계속 쓰는 것만. 자, 아까 전에 요거 세제곱 이용하는 거라니까, 그제? 그래서 양변에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양변에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반은 오메가 제곱. 요 식으로부터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 지금.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요런 식이죠. 다시 요 식을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은 1은 지금은 1. 하는 거 똑같이 했다, 그지? 똑같이 했기 때문에 식만 바뀐 거예요, 식만. 그리고 바뀐 식에서 밑에 만든 거를 연습하라. 그럼 이것만 있나? 아니, 자꾸 만들면 되지. X3승, 이제 8이야, 8. 자, 8이면 요거는 X3제곱 빼기 2의 3제곱이 0이다. 그래서 X 빼기 2,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자, 지금 또 여기서 나온 거는 실근이야, 실근. 여기서 나온 근이 허근이죠. 그럼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그렇게 돼.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2 오메가 플러스 하는 0이 돼. 근이니까 또 그 요거의 근이다 했으니까 오메가 3제곱은 또 8이 되겠다. 근이다 항상 이렇게 두 개야. 그다음 이게 근이면 이거의 켤레도 근이라 했잖아. 이제. 자, 그래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여기 두 근의 합 마이너스. 자,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 두 근이 곱 4. 또 이게 맞네. 또 마찬가지로 양변에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양변에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그럼 요거는 오메가 3승 오메가 바가 되고 요거는 4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 그런데 오메가 3승이 여기서 8이랬지 8. 요 식으로부터 오메가 바는 8을 나눠주면 2분의 1 오메가 제곱이다. 자, 요거의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4는 마이너스 2더라. 요런 식이 또 계속 똑같이 하는 거지. 똑같이 하니까 요 식을 적어놓고 밑에 이거 만드는 걸 쭉 연습하는 거예요. 요 식을 나는 길게 해놓고 요게 바로 나오나 확인합니다. 요 식을 딱 적어놓고 밑에 이거 나오나 그냥 확인해봅니다. 요렇게 적어놓고 밑에 요렇게 나오나 확인.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적는, 이걸 연습해야 돼. 이거 적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외우면 안 돼. 이해됐죠? 이것만 돼버리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요거 보고 하는 거지. 자, 지금 요거는 요식이 더 가운데 거거든? 제 처음에 했던 거, 작품 봐. 이거 구하시오 했네. 이거 찾으면 돼. 어, 0이네. 이거 구하시오. 그럼 0이네. 이거는 뭔데? 두 근의 합 빼기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2. 그럼 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는 여기 있는데, 요거는. 요거는 여기 있는, 요거는.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거 찾는 거는, 세제곱이 1이다. 요게 있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의 6승 하면 18승이잖아. 오메가의 제곱. 이것도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이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그럼 9승 10승. 더하기 1. 그럼 요게 1이라 했잖아, 1. 1은 거듭 제곱을 해도 1이니까, 요 식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이게 아까 얼마나 했냐? 0이다.
쪽에 해놨으니까. 빨리 정리해. 자, 그 다음. 85번. 자, 85번은 금방 쌤이 적어주고 있다, 그지?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적으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대로 한번 적어보고, 그거 보고 이제 답을 넣어서 한번 해봐. 85번 한번 해봐. X3승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X3승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찾는 허근은, 요 방정식의 근을 오메가다. 전 켈레도 쓰고 있기 때문에 미리 켈레까지 해놔버려. 다른 거는 그러면 오메가 박아. 그럼 이 오메가는 뭘 만족해야 돼?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 다음, 요거의 근이다 했으니까,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근이다 해서 두 개. 그 다음, 근과 배수 쓰더라. 두 개를 더하면, 두 근의 합이라고. 두 근의 합은 1. 자, 두 근의 곱도 1. 그래서 요것도. 그 다음에 오메가 3승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양변에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오메가 3승 오메가 반은 오메가 제곱. 요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오메가 반은 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고 있다. 자, 요 식의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1이다. 자, 쌤이 계속 똑같이 하고 있다, 그제?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라. 연습을 해가 이건 외우면 안 된다 했다. 외우면 안 되고 내가 뭘 구하더라 그런 거. 방법만 알아놓고 다음 이거를 보고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 알겠지? 요거는 0이겠네. 이거는 두 건의 합과 두 건의 곱이니까 두 건의 합과 곱은 둘 다 1이네.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요거는 2가 되지. 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은 이거란 말이지. 요거는 1이 돼.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오메가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걸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20승은 3승의 36, 18. 18승이니까 오메가 되고. 이건 오메가 3승에 3제곱, 그럼 9제곱이지. 오메가 하나 더 곱하고. 요렇게. 근데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6번 곱하면 1이겠지. 1이니까 이건 그대로 오메가 제곱. 자, 마이너스 1을 3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 요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요렇게. 자, 그러면 요게 0이 됐으니까 요것도 값이 0이 됐다. 됐지.